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박재현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바쁘셨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분위기가 별로 좀 좋진 않았습니다. 양쪽 시장 다 1% 이상, 코스닥은 좀 더 떨어 1.6%, 코스피가 1.25% 떨어졌네요. 네, 근데 장중에 또 오르다가 그랬었죠. 오전까지 한 11시 괜찮았는데, 네,까지 예, 점심시간까지는 분위기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다 뒤에 밀리면 사실 이럴 때가 더 기분 나쁘거든요. 며칠 빠지고 낮게 출발해서 오르면 사람들이 또 아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다 예. 하고 매수를 했는데 오후에 또 빠져버리면 이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거의 뭐 낙폭을 거의 대부분 다 줄이다가 예. 한 11시 이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특별한 뭐 악재는 없었어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선물도 좀 샀고 예. 그런데 뒤에 또 수급이 확 바뀌면서 뭐 개인들만 결론적으로는 개인들만 이제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시장이어서 오늘 뭐 장중에도 좀 뭐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고요. 예. 오늘 3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3,122포인트 3,100선 좀 지키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장중에 3,10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은 좀 보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장중에 밀렸고 상승 종목도 230종목 그러니까 한 640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1.5% 1.6%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951포인트 270종목 상승하고 10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수급 상황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사실 어저께 TSMC 하락, 뭐 우리 증시 하락 이런 것들 예. 막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왜 떨어졌냐 이런 것들 원인을 파악했는데 사실 원인은 없었거든요. TSMC가 하락한 원인들 뭐 하면 대만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설명하기엔 네, 이틀 뭐 코로나야 거의 뭐 디폴트 값이었는데. 물론 이제 거의 없었던 코로나가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갔다. 네. 1일 확진자 수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경제가 무너진다? 그건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뭐 미국의 반도체 지원, 미국 반도체 협회가 500억 달러 빨리 지원해라. 예. 근데 그것도 처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이든 행정부 나올 때.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이제 지원책 이야기할 때 그 500억 달러는 네. 포함돼 있었던 거라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급락했다? 그거는 사실 설명력이 좀 부족하고 네. 대만도 엊그저께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 팔았고 네. 우리는 어제 그제 합쳐서 지금 5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외국인 수급 그거는 이제 기술주 팔면서 IT도 동반 하락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10% 하락했거든요. 최근에 예. 며칠 상간에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합쳐서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 환율은 4원 60전 상승을 해서요. 1129원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환율도 또 오르고 있네요. 네, 예. 환율도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분 좋은 신호는 아니고 네. 트리거가 됐던 건 어제 발표했던 미국의 CPI 네. 인플레이션. 네네. 이게 좀 생각보다 큰 숫자 나온 게 이제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됐었는데. 약간 대기는 하고 있었죠. 3.6% 나올 거라고 해서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들이 조금 이제 속 내용을 까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사실 뒤에 이제 이효석 팀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몇 가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CPI가 4.2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이게 3%가 나왔거든요. 예상치 2.3%였는데 3%가 나오면서 이거 일시적이라며 유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이라며 근데 뭐야 에너지 빼고 음식료 빼고도 3%가 나왔네? 네. 여기서 약간 이제 공포감을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를 이제 몇 개로 나눠서 보면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나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10, 네, 14.9%.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되면서 차 타고 놀러 다닌 거죠. 네, 예. 이쪽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뭐 휘발유 값 이런 거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동에 들어가는 렌트비. 예, 예. 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는 레저 오락 이게 2.1%. 예. 의류가 2월 3월은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갑자기 1.9%까지 뛰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간다고 옷 사고 이동하는데 돈 쓰고 예. 놀러 가서 돈 쓰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제 재개에 따른 이제 문제고 이 소비자 물가에서 큰 폭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게 33%가 주거 서비스고요.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가 29.7%입니다. 예. 차지하는 포션이 그런데 경제가 재개되면. 서비스업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지금 미국은 막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구심들이 시장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암호화폐, 가상자산 네. 관련해서 또 테슬라 머스크가 네. 또 사건을 하나 일으켰었죠. 네, 트위터로 이제 그 암호화폐로 네. 차 사는 거 중단하겠다, 차 파는 거 중단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이분도 관심병, 관종의 기질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거든요.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증권사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있었어요? 뭐 말씀을 예. 드려보면. 예. 결제를 중단한 이유는 환경오염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네. 전기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화석연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제 중단을 결정한 거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사는데 뭐 암호화폐를 안 쓸 건 아니다.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암호화폐는 다 채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근데 거기 보고서에 보니까 뭐 다른 화폐들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전기가 덜 들어간다는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책에는 보고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찌 됐든 예. 간에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코인으로 할까? 이렇게 올렸잖아요. 약간 이게 또 비트코인 다 올랐으니까 다른 거 올릴 심산인가? 이렇게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근데 이건 뭐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것인 게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은 걸로 정하면 뭘 해도 괜찮아요. 도지코인으로 하더라도 도지코인이 하나에 10원 할 때 하면 10억짜리 자동차를 판다면 도지코인 억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두 배로 오르면 반만 가져오시면 되고. 맞습니다. 그거 받자마자 테슬라는 또 당연히 바로 팔아서 현금화 할 거고. 그럴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갖고 있는 거고 손님들이 차 살 때마다 갖고 오는 비트코인을 계속 쌓아두면 네. 그거에 대한 변동성을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현금의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가지고 네. 있어봐야 투자 자산으로 가치가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의 가치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다른 가상 자산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있다.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장사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현금의 가치가 그렇게 불안하면 네. 전기차 팔아서 돈 벌어봐야 가치가 불안한 현금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없었으면 네. 어떻게 테슬라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게 이제 투자 자산도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성 네. 자산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이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머스크 생각은 네. 그래서 유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오를 텐데 난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차를 사는 가치는 다른 암호화폐로. 뭐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뭐, 예. 뭐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뭐 두나무가 거래소 뭐 미국 예, 상장한다. 예. 그래서 올랐었던 종목들이 오늘 죄다 뭐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조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전 증권사의 보고서가 CPI와 관련된 거. 제가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뭐 많은 수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약간 네. 문제가 있다라는 쪽도 있고 뭐 한 절반 조금 밑으로는 아 그래도 괜찮다. 연준이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냐. 경제가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려보면 지금 뭐 이런 지금 IT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박. 인플레이션이 압박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예. 뭐 기술주와 궤를 같이 하는 반도체 이런 것도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로 우리도 IT가 많이 하락했고 미국도 IT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도주 컨셉이 조금 바뀌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주도주가 뭐 누가 뭐래도 예. 이제 반도체, 예. 그다음에 BBIG 이런 성장주였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 금융주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예. 업종들로 주도주가 좀 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런데도 이제 시장이 요것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는 주도주가 바뀌는 건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닌 이유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예.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자산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있다. 이게 즉 유동성 장세는 계속 될 거다. 뭐 연준도 사실 테이퍼링을 한다고 직접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예. 금리 올리겠다고 직접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뢰 겁을 먹은 거지. 그래서 현상은 바뀐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개월 PER로 우리나라 지금 PER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예. 한 12배 정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한 3, 4년 전에 비해서는 높은 건 사실인데 예.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12배 정도면 이제 부담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기업들 실적이 좋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그 EPS가 17%나 상승.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17%나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실적도 좋고 유동성도 멀쩡하면 시장이 크게 급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도주가 바뀌니까 그런 바뀌는 주도주. 어떤 거냐? 경기 민감주겠죠. 경기 민감주. 근데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오늘 그 흠슬라라고 하죠. 네. HMM. 예. 장중에 5%나 오르다가 막판에 한 1, 20분? 뭐 30분 사이에 30분은 좀 아니고 뭐 한두 시간 사이에 네.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거의 6, 7%까지 갔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경기 민감주는 그 흠슬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경기 민감주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른 경기 민감주라든지 내수 관련된 쪽 뭐 에너지라든지 기계 네. 조선 은행 이런 쪽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이게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조차 이제 원인 파악이 잘 안 되는 근데 전 세계 증시가 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 지금 유럽도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게 시작하고 네, 있더라고요. 유럽도 선물이 한 1.5% 안팎으로 다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유럽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제 잘 버텼는데 예. 그래서 기술주만의 문제인가? 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 이건 같이 내리면 이건 꼭 그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어떤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오늘? 뭐 실적 발표한 종목들 예. 특징주 하나 뭐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코웨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코웨이 하면 대표적인 내수주잖아요. 예. 기술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두 군데 이제 코웨이는 이제 국내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내 이제 렌탈만 한다라고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도 진출했고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는데 여기 네.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좋진 않았었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미세먼지가 사라졌잖아요. 코웨이가 많이 렌탈하는 거, 판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인데 이게 2019년 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감소했고 이 코디 분들이 와서 필터도 갈아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상은 안 됐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네.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말레이시아가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네. 코웨이가 정수기 장사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 중저가 정수기가 굉장히 예. 잘 팔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1위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게 뭐가 있겠느냐. 뒤에서 LG 같은 데가 대기업이 막 쫓아오고 있고 예. 그래서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레이시아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국내보다 말레이시아나 이런 다른 해외에서 하면 성장성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음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PER이 11배예요. 뭐 예전에 코웨이로 치면 20배, 30배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워낙에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싸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 네. 그렇군요. 말레이시아에서 또 장사를 잘했군요. 네. 오늘은 또 이효석 팀장님이 이런저런 투자에 대한 다양한 그 뭐 이효석 팀장님 지금 오시면 딱 들을 얘기 많을 것 같은 시간이긴 해요. 제가 그러네요. 해야 될 이야기가 다 이효석 팀장님이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줄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예, 것보다 이효석 그러신 팀장님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자, 박정 사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